별빛이 내린다. 네, 지금 이 영상을 봤듯이 네. 카페인은 그때 다 달아버렸어요. 딱 그래서 계속 틀어보시면 또 보조 배터리 힘들게 이렇게 딱 아 충전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게 딱 꺼냅니다. 딱 보조 배터리 하나 꺼내고 그리고 선 USB 포트까지 같이 꺼내서 꽂아요. 저희 조는 4조고요. 먼저 팀 구성원은 송지찬, 그다음에 최영민, 그다음에 김재경, 그다음 마지막 현우입니다. 요즘엔 보조 배터리를 이 네모난 이온 리튬 말고 그냥 아예 따로 들고 다니는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더라고요. 근데 그게 저도 가지고 있어서 아는데 이게 많이 불편하더라고요. 이게 포주머니에 하도 막 지갑이랑 배터리를 다 썼다? 그러면 이제 사용을 하지 못하잖아요. 그러니까 한번 또 이렇게 태엽을 돌리면 다시 충전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걸어 다니면서도 충전할 수 있도록 이 볼베어링 셀프 차지로 이렇게 흔들수록 이게 전기가 생기는 그런 원리로 저희가 그렇게 디자인했고요. 네, 그리고 저희는 아이폰 그리고 안드로이드 다 이렇게 다 따로따로 이렇게 제품을 만들었습니다. 자, 저희 빙글에 차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먼저 한 번은 이 펄트가 있으면 이렇게 딱딱딱 돌리는 그런 식이고요. 다음은 마그네틱 여러 가지 분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. 그리고 슬라이딩. 자, 여기 안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슉 이렇게 딱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스포츠용 한마디로 좀 더 이 여기에 훨씬 더 이 착용감이 좋게 저희가 한번 이 디자인은 재경이가 했고요. 제가 이 3D 프린터로 한번 모델을 한번 제작해 봤는데요. 먼저 내부 구축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대충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뽑아왔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아예 낀 상태로 그냥 아예 낀 상태로 그냥 여기에 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또 나눠져 있어요. 그래서 이 자 앞으로도 뱅글을 사용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해주세요. 네. 원래 보조 배터리는 그 보조 배터리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. 네.